엄마 저는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티네티가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티네티. 엄마, 우리 집에 갈 때 이거 갖고 가도 돼요? 그럼요. 엄마, 이거 묶어 주세요. 안 묶어도 돼요. 이제 또 담아야 되니까. 넣고 가자, 이제. 지아씨, 우리 왜 장아 심었어요? 뱀 나오니까. 뱀 나오니까. 엄마, 카메라 넣어놓고. 엄마, 토끼뿔뿔이 다. 토끼뿔뿔이 다 붙어버렸네. 나도. 이게 뭐야? 아, 내가 할 거야. 지아이가 할 거야? 응. 우리 같이 하자, 엄마. 그래, 같이 하자. 공주님 옷이 지저분해졌죠? 뭐야? 이래서 산에 올 때 공주님 옷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다이어 테니 내가 다이어트는 입고 올 거야. 그래요. 엄마! 기렁이. 지렁이 여기 있으면 죽는다. 가자. 감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과 인접한 산 기슭, 그 다음에 산속 같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이렇게 들이나 논밭에 인접한 감국화 같은 경우에는 들에서 쓴 농약 성분이 이 꽃에도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채취를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감국화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깊은 산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감국화를 채취할 때는 이 꽃술을 보고서 수확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꽃술이 한 70-80% 정도 남아있는 경우, 이렇게 꽃술이 많이 피어 있을수록 나중에 차로 말릴 때 꽃잎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서 모양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꽃술이 많이 남아있는 꽃을 선택해서 채취하셔야 합니다. 꽃잎이 듬성듬성 있는 것들은 피하시고요. 벌레를 먹은 거, 이렇게 벌레를 먹어서 잎이 하얗게 된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도 피해 주시고요.
꽃을 채취하실 때는 요 뒤에 있는 꽃들을 바짝 잘라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끊었을 때 보면 여기 줄기를 길게 남겨놓으시면 꽃잎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나중에 꽃차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꽃이 뒤집혀져서 꽃이 피어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바짝,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잎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그리고 살짝 동글동글 말아서